네, 안녕하세요. 동목톡입니다. 네, 구정 연휴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 그리고 정말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극한의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마지막 겨울에 이제 마지막 한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잘 넘어가면은 이제 봄이 천천히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그 봄에 이제 딱 걸맞는 그 이제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항아리 느낌의 요 이제 온기 화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항아리 공장에서 항아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화분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한 요런 이제 화분이다 보니까 정말 뿌리들이 숨쉬기 좋은 그런 화분으로 저희 동북토기에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가오는 이제 봄에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니멀한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큰 사이즈 아이들까지 굉장히 큽니다. 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정말 베스트 화분이죠. 그래서 요 3속인데 가성비가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들어올 때마다 맨날 조기 품절되는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가격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또 토분식으로 요즘에 토분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약칠 하지 않은 토분식으로도 한번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매력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한 3월 4월부터 되면은 가격이 조금씩 이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시면은 지금 좀 미리미리 구입을 해 놓으셔야만 그런 이제 더욱더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 4월부터는 이제 가격이 인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수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자세하게 어떤 화분들인지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1번부터 새롭게 한번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요 3속 화분 기억하시나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작은 거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 요렇게 네, 키는 굉장히 높이는 낮으면서 위쪽이 이제 전이 쭉 펴져 있게 이렇게 넓어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한테 정말 이제 뭐 합식이나 바위솔, 뭐 묵은둥이들 야생화 할 거 없이 정말 분재까지 심지어 여기 분재 구멍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이제 화분 디자인이면서도 요게 이제 3속으로 가기 때문에 또 가성비가 또 엄청나게 좋았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물구멍도 다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디테일은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먼저 보여드리면은 요 작은 아이가 네 지름 18.5cm에 높이는 이제 6cm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작은 아이부터 요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 안 가려지는 요 정도의 지름이라는 거 네 보시면은 정말 이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짜리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벌써 23.5cm에 높이가 이제 8cm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벌써 이제 중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안 가려지죠. 그리고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3속이다 보니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 이제 물구멍 사이에 요렇게 살짝 크랙이 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다 보니까 요런 거 이제 또 불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벌써 중짜리 사이즈가 엄청 크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대짜리가 무려 지름이 30에 높이가 10cm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멀리서 찍고 있는데 제 손바닥 거의 한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거 보시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디자인은 똑같죠? 네, 3속이다 보니까 밑에도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간혹가다 요 이제 온기가 유약이 발리면서 살짝 터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봄 3, 4월이 되면은 가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네, 쟁여 두셔야만 가성비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속 한 번에 가는 게 이제 3속 세트 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2번인데요. 요거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3속이랑 디자인이며 뭐 크기며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렇게 뒤에 있는 거랑 똑같죠? 완전히 이제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요즘에 또 토분 워낙들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요렇게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고 토분 상태로 이제 구워낸 요 이제 3속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이즈나 이런 거 그냥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작은 것부터 요렇게 요런 사이즈. 완전히 동일하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
그래서 저런 이제 옹기톤보다 또 톱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네 한번 기획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약이 또 안 발려져 있다 보니까 또 1,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삼속도 물론이고 요 삼속은 정말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수량이 항상 조기 품절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미리 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4월부터는 또 가격이 또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쟁여 놓으셔야만 가성비가 완전 좋아진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 이제 빠르게만 소개시켜 드리고 요 색감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또 예쁘게 네, 잘 구워냈기 때문에 색깔 요 컬러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제 약간의 찍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항아리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고 요 아이도 이렇게 크랙이 살짝 가 있죠. 그래서 요 물구멍에 가 있는 요런 크랙은 불량이 이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게 이제 아까 이제 2번 화분이었고 옆에서 이게 한번 그냥 비교샷으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이제 1번 그리고 요게 이제 그냥 토분 느낌으로 뺀 2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항아리 공장은 아니고 이제 국산 화분인데 같은 이제 삼속이어가지고 한번 요렇게 동일하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 소중대 삼속 해가서 19,9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성비가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디자인이 요렇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키가 낮으면서 이 지름이 넓다 보니까 네 굉장히 활용 다용도로 이제 쓰기 좋은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거. 그리고 요 아이도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요런 이제 물구멍이 세공대나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배수에도 정말 지장 없이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 옆면이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요 아이도 이미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 손바닥 한 뼘이죠.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 작은 아이가 지름 17.5cm에 높이 이제 6cm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름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짜리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제 손바닥 이제 한밤에로도 안 가려지죠. 그래서 요게 벌써 중간짜리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름 21.5cm에 높이는 이제 7cm로 네, 요 사이즈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예, 세트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삼속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색상이 갈 수도 있고 요런 살짝 밤색 느낌의 색상이 랜덤으로 섞여서 묶여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색상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양해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작은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큰 사이즈는 사이즈가 벌써 네 25.5cm에 높이가 이제 8cm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제 손바닥 한 3개, 4개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요 지름이 굉장히 넓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요런 느낌 디자인은 이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배수가 또 2단으로 또 될 수 있게끔 이게 또 섬세하게 또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뿌리들이 숨쉬기 좋은 그런 이제 국산 삼속 화분이면서도 가성비가 정말 이제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찾아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삼속으로 한 세트 해가지고 네 19,900원씩 하는 이제 3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작은 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4번이고요 지름은 13cm에 높이는 이제 12.5cm로 가격은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아이와 동일하게 그 이제 항아리 공장에서 이제 만든 화분이다 보니까 요렇게 색상이 정말 이제 항아리랑 똑같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요게 이제 또 천연 유약이다 보니까 뿌리들이 이제 자리 잡고 숨 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화분들 정말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정말 야외에서 그냥 마당이나 옥상에 두셔도 화분이 또 정말 튼튼하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롱분식으로도 많이들 쓰시기도 하고 요 옆에 이제 손잡이들 굉장히 귀엽게 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제 장미나 그런 이제 허브 계열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 또 굉장히 예쁘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 아이도 인기가 매년 있는 그런 이제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5번과 6번인데요. 요 아이들은 요 이제 시루 모양의 디자인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동일하게 한번 묶어봤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제 5번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19.5cm에 높이는 이제 11.5cm로 가격은 이제 8,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사이즈가 요렇게 큽니다. 제 손바닥 한 뼘으로 이제 간신히 가려지는 요런 아이고 요 아이도 디자인 보시게 되면 고 예전에 이제 떡시로 생각나시죠? 그거를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네 견고한 느낌 많이들 살려져 있고 이렇게 옆에 보시게 되면 손잡이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기면은 이런 이제 은은한 꽃무늬라고 할까요? 정말 항아리에만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무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 장독이나 그런 이제 마당에서 이런 화분 쓰시면은 정말 분위기 연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요 주변이 굉장히 거칠거칠한 이런 또 투박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확실히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기 때문에 분재하시는 분들도 요 아이들 정말 많이들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제 천연 유약 항아리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이제 유약을 쓰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숨쉬기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5번이었다면은 큰 아이는 이제 6번입니다. 그래서 지름 보시게 되면은 22cm에 높이는 이제 13cm로 가격은 9,9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확실히 커지니까 이제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안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그런 이제 떡시루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손잡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요 옆면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항아리에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은은한 무늬들까지. 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물구멍이 이제 많이 있고 요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요 아이도 요런 식으로 또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고 좀 필요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문자를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아이가 이제 5번이었고 큰 아이가 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이 7번인데요. 요 아이도 이제 그 시루의 디자인이랑 동일한데 엄청난 큰 특대 사이즈입니다. 해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은 25cm에 높이는 무려 16cm로 높이가 이제 꽤나 있죠. 그래서 가격은 이제 2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5번이랑 6번이랑 이렇게 동일합니다. 요런 느낌의 양옆에 이제 손잡이가 또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임팩트 있는 손잡이가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물구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수에도 네,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고 요런 느낌으로 위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요 또 키도 있고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또 큰 거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항아리를 구워내면서 요런 식으로 유약이 약간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자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네 그런 이제 화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네 양해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뒤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이랑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요 이제 조금 특대품 또 필요하시면은 저희 동국토기에서만 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또 다시 작은 아이인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8번이고 지름은 14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담한 정말 이제 꿀단지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옆에 이런 이제 손잡이처럼 이런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네 굉장히 그냥 아기자기한 정말 단지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작은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은 이런 거 실내에서 이제 인테리어나 카페 같은 데서 쓰시기 좋을 만한 그 정도 이제 사이즈고 마찬가지로 요 위에 이렇게 이제 투박한 느낌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뒤에 아까 보여드렸죠. 요 이제 키가 좀 컸던 아이. 그래서 좀 키가 나는 큰 것보다는 옆으로 좀 넓은 아이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요 이제 8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투샷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요렇게 아까 얘가 4번이었고 얘는 지금 8번이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키가 있고 없고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상은 정말 볼 때마다 네, 온기톤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야생화나 이런 이제 푸른 식물들, 반려식물들 심어 놓으셔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컬러기 때문에 정말 이제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9번이랑 10번인데요. 요것도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렇게 사이즈만 커가지고 달라가지고 한번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번이고요. 지름이 무려 이제 19.5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이제 9,9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아리 공장에서 뽑아낸 그런 이제 화분이다 보니까 요 컬러감은 정말 이제 항아리랑 똑같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좀 키가 낮아진 그런 키가 낮은 항아리라고 보시면 좀 딱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요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 모양이 있고
네, 배가 이렇게 블록하죠. 중간자리가 이제 블록하면서 위쪽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게 이제 포인트고, 위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거칠거칠하게 투박하게 이제 마감이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쪽 아래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한번 또 드렸다시피 요 이제 천연 유약이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숨쉬는데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아리에서 이런 이제 장 같은 거 숙성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인기가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고, 요 아이가 이제 9번이었다면은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10번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24cm에 높이는 이제 13cm로 가격은 1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워낙 좋은 그런 이제 화분이다 보니까 네, 정말 인기가 많고요. 특대품이죠. 거의 요렇게 제 손바닥 지금 두 개로 가리고도 아래가 좀 남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여기 요런 이제 거친 것도 또 이제 동일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이제 동일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 느낌으로 달려있고, 네, 이제 항아리를 위아래로 조금 쫙 줄인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키가 낮은 항아리라고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예쁜 느낌의 매력적인 이제 화분으로 다가올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큰 거 필요하시면 요거 써주시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구워지면서 살짝 이렇게 반듯한 원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네, 분량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은 요렇게 요 작은 밑에가 이제 큰 아이고 위에가 이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9번이었고 큰 아이가 이제 1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11번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름이 무려 27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이제 마찬가지로 14,500원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아이도 제 손바닥 지금 한 3개, 4개 있어야 가려질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큰 사이즈고,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요렇게 또 위에 전을 포인트로 이제 4군데 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런 이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또 반듯한 원 느낌이 아닌 요런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보시게 되면 디자인은 일반적인 좀 수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컬러감이다 보니까 이 아이도 정말 이제 활용도가 좀 많아지는 아이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조금 키가 낮으면서도 넓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연출하는 그런 이제 좀 원의 영상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목대가 있는 아이를 심어 놓으셔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도 한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오늘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사이즈 대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연락해 주셔야 네, 써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서둘러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11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분갈이철 되시면은 요 이제 마사토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포대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가성비 있게 또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해서 한 19kg 정도, 대략 한 19kg 정도 되는 요 이제 한 포대에 15,000원에 이제 단독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포대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이제 또 소림마사고요.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또 이제 중립마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동시에 알갱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100원짜리가 있죠. 그래서 100원짜리랑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립은 굉장히 네, 이렇게 또 곱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이렇게 또 알갱이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이런 또 중립돌 또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립 알갱이 같은 경우 이렇게 또 100원이랑 또 비교해봤을 때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알갱이가 확실히 좀 굵직굵직한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립과 중립 알갱이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필요하신 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흙에 일반적으로 이제 흙에 섞어가지고 많이들 쓰시고, 이런 이제 중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포트의 아래쪽에 이제 깔던가 이제 위쪽에 까실 때 좀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쓰임새도 조금씩 다르니까 꼭 한번 원하시는 사이즈 체크를 꼭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 지금 패키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깔끔한데 요게 이제 저희가 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송장만 붙여가지고 단독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택배사에서 물건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지만 막상 또 받아보셨을 때는 요게 살짝 좀 해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하지만 요 안에 내용물은 절대 이제 유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이렇게 제가 유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또 포대로 쓰시면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네 15,000원에 한 포대 이제 한 대략 한 19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마사도 필요하시면은 같이 문자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항아리 공장에서 직접 만든 요런 이제 항아리 느낌의 화분들을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잘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항아리 만들 때 쓰는 그런 이제 옹기토와 요런 이제 천연 유약을 썼기 때문에 정말 뿌리에는 네, 엄청나게 이제 좋다고 제가 이제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한번 쓰시는 거 정말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색상 자체가 워낙 요런 이제 옹기톤, 갈색 느낌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식물들을 심어 놓으셔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또 컬러감이기 때문에 네, 정말 봄만 되면은 이제 불티나게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제 또 토분 느낌의 요런 또 다른 매력까지 있는 아이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고민하시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쩔 수 없이 3월 4월 되면 요즘에 이제 다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제 인상될 예정이니까 지금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보셔야만 더욱더 이제 가성비 있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화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